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으로 4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기독교 문화사역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아티스트 300명이 모인 아티스트 게더링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CTS 연중기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섰고 매몰자는 더 있는데 전문가들은 생존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맞은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각계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와 시리아 북부 지역,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와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는 구호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손길이 활발합니다. 직접 현장에 갈 수 없지만 재난 앞에서 마음을 모으려는 손길입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모금하거나 NGO 단체를 통하는 등인데 한국교회에서도 모금 운동을 추진합니다. 교회마다 소식지와 주보에 모금 방법을 기재하면서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등 많은 교회가 동참 소식을 알렸고 명성교회는 특별선교 헌금 봉투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림교회와 정동제일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감리교도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광림교회는 지난주 주일 예배에서 기도 요청 영상을 만들어 성도에게 공유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주 동안 재난지원 헌금을 모금해 우리 돈 10억 원을 튀르키예에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19일 주일에 모금 관련 행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기독교 문화사역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모여 함께 비전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김효경 기자입니다. 문화예술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망교회와 프레이즈 게더링,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등 한국교회 문화사역단체들이 주관하는 2023 아티스트 게더링 현장입니다. 이날 행사는 문화사역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담아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프레이즈 게더링 안민 대표는 문화사역의 침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함께 연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티스트 게더링은 뭐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정말 시실한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서로의 어떤 그 격려하고 축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로 성악, 뮤지컬, 악기, CCM, 무용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아티스트 지망생 등 약 350명이 참가했습니다. 문화예술을 배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네, 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뮤지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오게 됐어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재밌을 것 같아요. 문화사역의 최전방에 있는 사역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쁘다며 문화사역의 확장과 연대를 소망했습니다. 많은 수의 또 예술일가들이 모여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문화사역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하는 자리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사역에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더 이런 문화가 발전하고 사역의 장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큰 뜻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회 강사진으로는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를 비롯해 가수 션과 송정미 찬양사역자, 광야 아트미니스트리, 프레이즈 게더링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함께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홍정길 목사는 참가자들이 달란트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신령과 진정이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야 됩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한 2023 아티스트 게더링. 문화선교의 꿈을 꾸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꿈과 비전을 나눴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저출생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하면서 그 혜택을 확대했는데요. 어떤 지원이 있을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정책이 넓어졌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국가 자가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이상 대학생만 연간 450에서 5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넓힌 겁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36개월 영하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구도 포함시켰습니다. 고속열차 두 자녀 할인은 KTX에서 수서 고속철도 SRT로 확대했고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두 자녀 이상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자녀 이상 가구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기세는 월 전기요금의 30%가 감면되고 도시가스요금은 사용요금이 할인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 할인됩니다. 또 난방비도 지원금액의 경우 월 4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건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겁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셋째 이상 태어난 아이는 6.8%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30.5%, 첫째는 62.7%였습니다. 양육 지원 체계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12곳은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87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서울신대 조기현 교수는 AI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장신, 감신, 총신, 서울신대의 분과별 전문 교수진들이 강사로 나서 나노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실천신학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의 한신대 서승용 교수, 선임 부회장의 개신대 구병욱 교수, 총무의 총신대 이종민 교수 등을 선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2월 원례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광수 교수는 신학생들이 합심기도의 그릇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화해 시대를 돌파하는 방법이라며 기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신대 이후정, 장신대 김운용, 횃불 트리니티 김윤희 총장과 고려신학대학원 최승락 원장이 신학교육의 현황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신학교는 수적 양적 감소를 겪고 있다며 어려울수록 희망을 갖고 신학교육의 부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의 정서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정신임 대표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면 한기총을 정상화시키고 한기총이 주축이 돼서 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기총 정상화와 연합기관 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직무대행과 임시대표회장을 맡았던 김현성 변호사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에서 분열한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예장합동개혁총회장, 총신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지난달 29일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청주를 넘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자 세계대회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세계를 12교구로 나눠 여호와의 길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나눴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자리한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는 설교를 통해 2000년 3월 3일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다며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말씀이 세계대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다니면서 주의 종들 모아놓고 여호와 길 세우는 세미나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대회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청주를 넘어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12교구로 나누어 각 교구 국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대만을 비롯한 16개 국가에 직접 방문해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를 세워 그 지역을 복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청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이 나라별로 몇백 명씩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이 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하신다 이런 거를 저희가 느꼈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1973년 8월 16일 청주시 사창동 김상용 목사의 자택에서 사창순복음교회란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네 번에 걸쳐 예배당을 건축한 뒤 현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 개명해 부흥과 발전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2014년 2월 대성전에 입당해 세계 복음 전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50년 동안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비전을 품고 충북 청주를 넘어 세계복음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주의 종들 삼아서 각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여호와 길을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2010년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2011년부터 정기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이어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정기 예배를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다음 세대를 찾아가는 정기 예배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이어스 예배 인도자 현지의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정기 예배로 의미가 클 텐데요.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다고요. 네, 저희 제이어스는 원래 매월 서울에서 정기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때 참 많은 예배자분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했었는데요. 저희가 2년 9개월 만에 집회가 재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다음 세대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찬양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때에 정말 적진이 그렇게 긴박하게 들어오고
다가오는 전쟁의 때에 찬양의 군대가 먼저 나아가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그 지역을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땅에 어떤 영적인 진동들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투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배의 목마른 다음 세대를 깨우는 비전을 품고 이제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이번 워십 투어 주제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 정하셨나요? 네,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인데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한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정체성의 혼란들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속화의 물결도 너무나도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말씀 정했습니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 말씀으로 작년 10월부터 전국 워십 투어를 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서울, 부산, 창원 그리고 전주까지 네 곳을 탐방하면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좀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눠주셨던 것들은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시기를 또 보내고 또 좀 낙심과 좌절이 많은 좀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여전히 높이고 또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던 시간이라고 또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또 1월 전주 집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던 부부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잃었던 사명들이 그럼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 다시 떠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개개인적으로는 전 DM도 많이 받거든요. 다음 세대들한테.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집회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집회 관련 소개와 함께 집회를 통해 바라는 부분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어스 2월 정기 예배는요, 2월 25일 5시 청주의 상당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청주 지역에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빛을 발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들이 속한 가정과 또 영역과 지역을 살리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해요. 네, 다음 세대를 찾아가는 예배 현장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대하고요. 예배를 통해 젊은이들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제73회 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청주지방회장 윤진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회기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선거를 통해 내덕교회 김민호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민호 목사는 지방의 임원들이 모범을 보여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3 신년 할례회를 열었습니다. 세종교계와 정계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교에서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 선우건 목사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며 사소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직전 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세기총 대표회장 김종호 목사의 환영사와 국회의원, 교육감 등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제40대 회장이 취임 임원 결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회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생각하며 고백하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장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용운동교회 박대남 권사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고 이임회장에게 공로패 전달과 신임임원들이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래도 이 취약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한국 사회에 연탄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탄 한 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분들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도저히 뗄 수가 없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고지대 달동네 그래서 연탄을 떼는데 그런 가정이 아직도 전국에 10만 가구가 조금 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야 지난 겨울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춥고 어르신들 심지어 제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 배고픈 건 조금 참을 수 있어도 아, 이 추운 거는 못 참겠다고 연탄 좀 빨리 달라고 아, 참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10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해 12월 300만 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아, 비결은 사실 뭐 있다면 절실함이었습니다. 연탄 한 장에 기대서 연탄 한 장이 불을 붙으면 6시간 가는데 1,000원 안팎이 하는 그 연탄 한 장이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냉방에 지내고 춥게 지내시니까 이 어르신들 가정을 누가 따뜻하게 해야 되느냐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만약에 오셔서 찾는다면 이런 가정을 찾지 않을까 이 절실함 이런 마음에서 동분서주하고 하여간 전국을 정말 내 방 들어다니듯 다니고 또 실은 시티에서 같이 따뜻한 대한민국 나누기 캠페인도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씩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봉사하고 니약 손수레 끌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과 연탄은행의 절실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이 연탄은행이 굉장히 많은 사역을 그동안도 해왔지만 또 연탄 사역 말고 또 다른 어떤 또 이 나눔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인지 대표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회가 새로워질수록 신빈곤층이 자꾸 늘어나고 기후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대지구의 그 식량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걸로 이제 세계적인 것도 추세도 그렇고 저희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분들을 살피는 그 에너지 지원 센터를 세워서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연탄 외에 난방유를 비롯해서 도시가스 뭐 또 수도 뭐 전기 이렇게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가정들까지 포함해서 간다. 그래서 에너지 그 은행 그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를 해서 지금 2년째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방향을 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라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고 교육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정보의 그 빈곤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새로 어르신들 위한 종합복지관을 새로 준비를 해서 지금 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한 중순 정도에 그 노인 종합복지관을 하나 또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탄은행은 이제 자원봉사 활동과 또 우리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만 원 후원하는 연탄은행 후원자, 개미 후원자 한 3만 명 정도를 좀 찾아서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크든 작든 상관없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 규모가 작더라도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탄은행 사역이 순수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연탄은행 사역이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도 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키르기스탄은 이제 GNP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조금 넘은 상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한기 때 11월, 12월 너무 추워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주됐던 우리 쉽게 말하면 고려인 분들, 이분들 참 춥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난방시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키르기스탄 연탄은행을 수도 비스켓에 세워서 수도 비스켓에 세워진 그 키르기스탄 연탄은행이 고아원 설립도 했고, 또 거기서 아예 거기에 연탄교회를 세워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CTS 우리 이제 기자님은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모습도 담아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탁을 하나 받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길이 비포장도로라 겨울이면 얼고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학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어린이 다닐 수 있는 학교 통학길을 준비를 해서 금년 6월 달에 그 길을 도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길을 연탄은행이 수고했으니까 이름을 한국말로 붙여서 연탄길 해서 그 연탄길을 세워서 이제 그 개통식도 6월에 하려고.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해서 됐더니, 비록 모슬렘 국가이지만 말없이 또 그 이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그래서 참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구나. 인쇄되지 않는 전도지다. 사랑해 나는 내 직이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대표님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또 앞으로 비전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연탄이다. 800원이다. 그래서 그 800원의 그 역사를 한번 연탄은행에 한번 불을 지펴서 하나님 역사가 한번 임팩트 있게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800원의 역사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 95% 넘는 사람이 요금 인상 수준이 높아 부담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 이상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80%는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밀집된 공간에서의 단체 생활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와 지하수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약 32만 명 증가해 증가폭이 다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종합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 등에서 가입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119 신고 건수가 1,250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약 3만 5천 건으로 2.6초당 한 번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급 출동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 안전과 구조, 화재 출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6.25 참전 영웅의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군과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흑백 사진을
AI 기술을 활용해 고해상도 색채 사진으로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원된 사진은 참전 용사와 유족에게 전달하는 한편 사진첩으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점포 5,500곳을 대상으로 보조율을 2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화재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8일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